안녕하십니까.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. 오늘은 레노버텝 P11 프로 리뷰에 앞서서 이 제품을 구입하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. 근데 리뷰가 좀 많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한번 제품을 뜯어볼까요? 보이시나요? 화면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미국 이베이에서 레노버 공식 판매자한테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요.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화면이 반만 나오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. 환불을 하려고 해도 뭐 배송비도 만만치도 않고 배대지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넣었더니 자기네들은 개봉 검수를 하더라도 전원이 켜지는지 그런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% 책임 있다고는 할수 없다. 이렇게 해가지고 환불받기도 뭐좀 애매해진 상태고 배대지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기도 애매해진 상태라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Qoo10에서 다시 구입을 했어요. 보시면은 Qoo10에서 구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판과는 조금 패키징이 좀 다르죠. 어쨌든 같은 제품인데요.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레노버텝 P11 프로나 일반 버전의 경우 국내 가격과 중국이나 해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은 직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직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보시면은 이 패키징이 비닐 같은데 태블릿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인데요. 이 상단 뚜껑과 이 하단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긴 하지만은 이 상단 뚜껑의 내부를 보시면은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어요. 보통은 패키징을 한다면 여기다가 쿠션을 넣어줘야 하는 거잖아요. 말랑말랑한 그런 완충재를 넣어준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뚜껑 내부를 봐도 그렇고 이 상단에 봐도 어떠한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송이 되게 되면 이 충격이 그대로 이 태블릿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으실 수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레노버텝 P11 프로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실 분들은 만약에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개봉 검수 옵션이 있는 배대지 그리고 전원이 잘 작동하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뭐 Qoo10이나 알리 등 중국에서 직배송해주는 그런 쇼핑몰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겉에 꼼꼼하게 배송이 잘 되더라도 물품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화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일단은 상자를 받으신 후에 개봉하는 장면은 영상을 촬영하시면서 증거를 잘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알리의 경우에는 환불을 받으시려면 또 다시 중국 쪽에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잘 남기셔서 판매자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판매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Qoo10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에 물류기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반품을 하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Qoo10 같은 데 리뷰나 뭐 문의가 되어 있던 사항들을 잘 보시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환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매자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따로 화면을 수리하려고 찾아봤더니 아직은 교체용 디스플레이를 따로 판매하는 곳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 계획은 레노버텝 리뷰 영상을 찍은 후에 이 제품을 한번 개봉해가지고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차근차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제 레노버텝 P11 프로 그리고 일반 버전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